to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3년 7월에 가요계에 데뷔한 괴물 신인입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데뷔 앨범에 멤버 개인 솔로곡이 모두 수록될 만큼 실력파 4명이 모인 그룹인데요. 첫 컴백 앨범이자 두 번째 앨범 역시 명반입니다. 앞으로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더욱 기대되는 키스 오브 라이프. 오늘은요, 메인보컬 펠 그리고 메인 댄서 나디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음악은 힙한데 또 인사는 네, 소녀처럼. 나티 씨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댄서 올라운더 나티입니다. 올라운더입니다. 올라운더.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보컬 벨입니다. 여름에 뵙고 이렇게 뵙네요. 그러니까요. 2023년 7월에 정말 뜨거웠던 여름에 데뷔해서 키스 오브 라이프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실력이 좋은 네 분이라서 제가 정말 칭찬도 많이 했었고 그때 무대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라디오에 초대를 하게 됐어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 컴백은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데뷔 쇼케이스 때 이제 제가 맞아요. 같이 함께 같이 함께 한 거였고 그래서 컴백 때 느낌과 또 이 데뷔의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뭐가 좀 제일 달라요? 아, 데뷔할 때는 일단 예. 엄청 전 긴장도 많이 되고 예. 그냥 모든 게 너무 새롭고 낯설어서 조금 즐길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내 예. 조금 긴장했죠. 네, 많이 힘들었는데 예. 컴백할 때는 좀 더 이제 저희를 이제 사랑해주시는 키스분들도 생기고 예. 하니까 엄청 설레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생겼다. 나티 씨도. 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첫 데뷔할 때는 그 기자분들 질문해 주실 때가 예. 제일 뭔가 떨리는 느낌이었는데 네, 네, 네. 이제 컴백하기 전에 하고 이제 또 데뷔하고 나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기자분들도 좀 편하고 예, 그렇죠. 그냥 긴장 덜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반겨주고 맞아요, 조금 맞아요. 더 따뜻한 분위기의 인터뷰가 많이 진행이 되죠. 네. 그때는 서로 처음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긴장을 저도 좀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 키스 오브 라이프 벨 나티 씨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요. 키스 오브 라이프가 맞아요.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어요. 2023년에 데뷔잖아요. 네. 그래서 10년 전에 2013년이죠. 13년. 그때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또 현재 데뷔 동기 2023년에 데뷔한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10년을 왔다 갔다 재미있겠다.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소개할 겁니다. 좋아요. 네, 먼저 2013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전 세계 사람들을 점핑하게 만든 지금도 두 분이 점핑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용 팝의 원히트 원더송 빠빠빠가 2013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빠빠빠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 나오면 온 국민이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정말 어머니 아버지들까지 이 춤을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2013년도 연말 시상식에서 팝밴드 일비스가 콜라보해서 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에 키스 오브 라이프도 연말 시상식에서 너무나 멋진 무대가 있었고 맞아요, 예 맞아요. 무대 있었고 또 축하할 일은 수상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아이콘상.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수상 소감 잘한 것 같아요? 혹시 놓치거나 좀 아쉬웠던 부분 있으면 좀 추가해 주세요. 수상소감 네. 저는 일단 저희가 그때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올라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 키씨들을 향한 사랑을 좀 덜 말한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싶어요. 한번 카메라 보시고 하트랑 한번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주세요. 두 분 모두 나티씨도 카메라 보시고 키씨들! 키씨들! 우리 상 탔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잊어버린 소감 혹시 나티씨? 제가 키씨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저희 부모님을 아직 얘기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태국어로 네.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 네, 좋아 태국어로 좋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거꾸로마 바티셔에서 뻔한 띠마달라나 가가뭔가 아니 태국어로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네. 아니 원래 이렇게 또 애교가 많았어요? 애교가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저도 왠지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하는 거 정말 벨씬 해야 되는 게 아버지들은 이런 거 안 하면 섭섭해하죠. 우리 심신 선생님. 예. 아빠한테 애교 있게 한번 해주세요. 예, 아주 사랑스럽게. 저 애교가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네. 예. 심신 선배님 저 다 덕분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 이은혜 씨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예, 멋진 딸이 될게요. 네 지금도 멋진 딸이지만 앞으로 더 멋진 딸이 될게요. 아버지가 제일 감사했던 적이 언제예요? 아빠요? 네. 뭔가 뭔가를 저에게 특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기보단 데뷔하고 네. 나서 이 가수로서의 삶을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네.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체감이 돼서 그 시대에 그 정도의 아빠가 거기까지 혼자서 올라간 거라면 에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스타덤에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생겼잖아요. 저랑 오빠랑 이제 가족이 생겼는데 에이. 그 와중에도 가족을 잘 이끌어 가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야, 7월 달에 데뷔해서 지금 뭐 한 뭐 8, 9, 10, 11, 12 뭐 예, 한 5개월 생활해 보니까 예,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게 미리 알았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고 그때 솔로였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여기 팀이잖아요. 솔로가 훨씬 힘들죠. 아시잖아요. 네. 솔로 얼마나 힘든지. 예, 그래서 적극적인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이 첫날 그때 우리 쇼케이스 할 때도 심신 선생님 오셨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멀리서 또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2023년 11월에 가요계 괴물신인이 데뷔했습니다. 베이비몬스터가 2023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베이비몬스터 예, 발업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한국, 일본, 태국 멤버로 구성된 다국적 팀인데요.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도 다국적 걸그룹이잖아요. 네. 나띠가 이제 앞서서 태국어 우리 잠깐 했었는데 지금 K-POP 그 우리 아이돌 중에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누구? 태국 선배님들 이제 제가 JYP에 있었다 보니까 네. 뱀뱀 오빠랑 그렇죠. 뭐 이쿤 오빠랑 예. 좀 어릴 때부터 예. 막 인사하고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뱀 씨가 어떤 게 좀 가장 고마웠습니까? 뱀뱀 씨한테 제가 아주 옛날에 데뷔하기 전에 네. 태국에서 마마 무대를 잠깐 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니쿤 오빠랑 뱀뱀 오빠가 저를 되게 뭔가 사랑스러운 얘기 뭐 소개를 완전 잘해주셔가지고 예.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태국에 가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뱀뱀 씨 얼굴이 예, 5G에서 공항에서부터 뱀뱀 씨 얼굴이 맞아요. 나옵니다. 엄청 크게. 예. 뭐 쇼핑몰 뭐 다 뱀뱀 씨 얼굴. 우리 또 나티 씨가 나중에 또 태국에 그렇게 또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혹시 광고 뭐 하고 싶습니까? 아, 광고요? 춤을 워낙 또 잘 추니까 에이. 혹시 원하는 어울리는 광고 뭐 있을까요? 태국에서 화장품 광고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메이크업. 본인은 뭐 원해요? 뭐 음료도 있고 뭐 피자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는 피자. 의료도 의료 아 그래요 네 패션 쪽이나 뭐든 다 좋습니다 네. 저는 연락 달라고 예 그래서 패션 쪽 하면은 춤이랑 같이 맞아요, 그 맞아요. 굉장히 다채롭게 우리 나티 씨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예 패션 관계자 여러분 광고 쪽에 우리 나티 씨 앞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013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네, 파워풀하고 소울풀한 음색으로 혼자서 무대를 꽉 채우는 분이죠. 엘리 선배님의 You and I가 2013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유앤아이 에일리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6위 알아볼게요. 와우. 백씨 소개 잘해주셔야 됩니다. 예. 데뷔 때부터 완성형 실력으로 주목받은 슈퍼 루키입니다. 앞으로 성장할 나날들이 더욱 기대되는 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가 2023년 데뷔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I'm your wannabe 배드뉴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노래를 듣다 보면은 배드뉴스가 벨뉴스로 들리는 거는 네, 요건 어떻게 벨씨의 큰 그림인가요? 아, 아니요, 큰 그림은 그리진 아니 녹음할 때는 어땠어요? 서로 밖에서 아. 들어줄 때 녹음할 때 벨뉴스로 들었어요? 아, 그 생각 안 하다가 아, 이렇게 그럼. 선배님께서 얘기하니까 네. 좀 그렇게 들리는 아 들켰다 들켰다 본인 녹음 때 그럴 때 조금 느끼고 있었어요? 아 바우니스 네 느끼진 못했는데 아 몰랐어요 이제 본인도? 들으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헤드를 아, 헤어를 강렬한 레드로 예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컬러 많이 빠졌네요 네 엄청 이게 자연스럽게 빠진 건 아니고 억지로 뺐어요 탈색으로 왜요 왜 레드가 멋있었는데 왜요? 이제 조금 머리색이 점점 제 톤과 안 맞아지니까 아 그래서 네 좀 또 질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노바리노스 활동이 또 있었어서 네네. 노바리노스 때는 좀 더 부드러운 색깔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핑크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레드하고 핑크 중에 본인은 어떤 컬러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무조건 핑크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나티씨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예. 이 색깔이 제일 좋아요 네, 어울리는 그러니까 벨씨의 그 피부 톤하고 네, 잘 맞아요. 어울리죠 그렇지만 뮤직비디오에서는 워낙 그 센 느낌이고 맞아요.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네. 레드가 또 그 컨셉에는 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막 밤씬들이 또 어두운 씬들이 맞아요. 많아서 맞아요. 그때는 또 그 레드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거나 뭐 NG가 많이 났던 장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번에 메가크루처럼 네. 40명 댄서분들과 같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전에는 헝가리에서 사진 그 뮤직비디오 찍었다면 예. 이번에 한국에서 찍었거든요. 네. 한강에서 다 같이 춤추는 씬을 예. 찍었는데 네. 그때 비가 엄청 와가지고 바닥에 진흙 다 예. 맞아. 막 네. 먼지 맛가 예. 엄청 미끄러워져서 그 갈가냈어요. 네. 아, 긁어내고 네. 또 촬영하고. 네, 또 촬영하고. 아, 그래서 그렇죠. 그 씬이 NG가 그럼 여러 번 촬영을 한 거예요. 네, 약간 나티 네. 언니도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아. 그래서 그 저희 한 번 춤추면 한 번씩 이렇게 컷 나고 이제 회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예. 다 다시 다 막
발바닥 닦아주시고 예. 네. 엄청 고생하셨어요. 아, 그 씬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올수록 사실 씬을 여러 번 촬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또 대형 씬이었는데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벨 씬은 혹시 기억나는 씬이나 장면? 씬 기억나는 씬은 이제 제가 개인 씬에 네. 처음으로 이제 상대 배우분 이제 단역 배우님께서 예. 등장을 해주셨는데 상대 배우분과의 연기 예, 연기가 예. 있었는데 예. 호흡을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 머리 위에 커피를 붓는 예. 장면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무례해 사실 네. 처음 만났는데 예. 어떻게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무례한 캐릭터를 맡고 있었고 예. 약간 좀 무례했기 때문에 무례한 캐릭터 예. 계속 마음속으로 난 화난다 하고 막 부었는데 예. 예. 그래도 한 번에 부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네. 하셨죠. 그분한테는 그게 제일 도움을 네. 준 걸 거예요. 한 네. 번 아니면 다시 또 머리 다시 하고 그렇죠. 다시 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해요.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한 번에 오케이가 난 씬을 여러분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맨 뉴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계속해서 2013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시절 장기자랑 국룰이었던 에이핑크 그 중에서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 곡 노노노가 2013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노노노 흐르고 있습니다. 어쩜 두 분이 맞춘 것처럼 안무를 다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지금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안무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노노노 학창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장기자랑을 이 곡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춤추고 예. 두 분은 장기자랑 때 좀 나서서 하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나섰어요. 나섰어요. 나디 씨는? 저도요. 좀 나섰어요? 네. 아 그럼 그때는 노래를 했어요? 아니면 춤을 보여줬어요? 둘 다 했어. 아유 정말 똑같은 두 분이 만났네요. 벨 씨는 그 당시에 어떤 노래, 어떤 춤 생각나요? 뭐 했었어요? 저 진짜 많이 생각나는데 크게 세 가지 생각나거든요. 네. 가장 처음으로 했던 건 카탈레나. 카탈레나라는 곡을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카탈레나가 이건가요? 그거 제가 이제 나나 선배님 역할을 딱 맡아서 가서 나나 그 제일 힘든데 나나 씨 파트가 제일 힘든데요. 네 마지막에 가장 강하게 예. 이거 했었어요. 네. 카탈레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 선배님의 치어러. 치어러 베이비 중학교 때. 그리고 네. 마지막 고등학교 장기자랑 때는 이 싸이 선배님의 네. 뉴페이스를 뉴페이스 아주 강렬한 거 아주 그냥 명곡만 콕콕 찍어서 하셨네요. 네.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엄청 많이 해서 그래서 1등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장기자랑 1등 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그냥 별 말씀 없어요. 별 말씀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당연한 걸 아버지가 당연한 걸 역시 내 딸 그런 느낌이군요. 나티 씨는 초등학교 때 뭐 어떤 거 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 기억나는 노래 제가 아마 그때 한국에 네. 왔을 때인데 네. 그때 무슨 K-POP. 노래가 뭐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때가 싸이 선배님의 강남 스타일 그게 난리가 네. 났었어요. 그게 딱 난리 났었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예. 저는 모든 사람이 이걸 추고 있는 줄 생각하면서 왔는데 네네네. 진짜 한국 도착하자마자 영상도 많이 뜨고 노래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길거리에 그렇죠. 그래서 우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예.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습해봤어요. 그때 강남스타일 연습했어요. 네. 사람들 반응은 좋았어요? 네. 그래요. 그때부터 뭐 워낙 춤을 잘 췄으니까 나티 씨는 처음부터 에이핑크가 내일 예, 캐롤 핑크 크리스마스를 발매합니다. 예, 작사에 멤버 정은지 김남주 씨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우리 나티 벨 씨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 있습니다. 마이 808. 맞아요. 예,
굉장히 특별해요. 마이 숫자로 808. 808. 어떤 의미인지 곡 설명 좀 제목이랑 좀 설명해 주세요. 오, 나온다. 네. 808이 이제 그 악기 가상악기 중에 베이스를 네. 담당하는 악기인데 굉장히 들어보시면 궁 하고 나오는 베이스거든요. 네. 그 베이스가 우리 춤과 같다. 우리 춤과 808 베이스를 비유해서 네. 우리의 춤을 보여주는 그런 그런 묵직한 소리 808 그 네. 소리 궁하는 네. 그 소리와 우리 음악이 같다. 우리의 음악이다. 아, 뭐 네. 요런 거. 네, 네. 그래서 저작권 협회 등록이 돼 있나요? 벨씨는 돼 있죠. 네, 다 다들 등록이 돼 있어요. 나띠 씨도. 네. 아, 지난번 벌써 솔로 앨범 할 때 다 등록이 그러면. 돼 있군요. 오늘도 아마 예.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주세요. 예, 그렇죠. 예, 마이 808. 예, 요거 숨은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나만 바보였지. 잘못 갔다.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말도 sometimes 꺼져버려줬대. But sometimes 네가 보고 싶어. 우리 옆집에 내가 좋아하는 소년들이 산다면 소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보이 넥스트 도어가 2023년 데뷔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키스 오브 라이프의 벨, 나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앞서서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이 앨범 초동 판매량이 데뷔 앨범보다 무려 8배가 높게 기록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배. 나티 씨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8배. 저희 다 모르고 있었어요. 아, 다 몰랐었어요. 어떡해. 아, 본인들 거 기사를 좀 검색을 해요? 아니면 어때요? 오, 기사. 검색 안 해요? 기사가 잘... 기사 검색 많이 하는 아니 거네요. 본인 거 이름 안 쳐봐요? 벨 많이 쳐요. 하루에 예. 진짜 8번 근데 오히려 예. 벨은 예. 이제 기사보다 너튜브로 체크하고 있어요. 너튜브에다가 본인 이름 많이 쳐봐요. 네, 너튜브에 벨 많이 쳐요. 아, 그러면 제일 많이 뜨는 영상 뭡니까? 제일 많이 뜨는 벨 아무래도 그 Unforgiven 불렀던 그거가 제일 많이 뜨고 그렇죠. 맞아요. 녹음 비하인드 직캠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뜨고 그리고 나띠 씨는 너튜브에 검색해봐요? 네. 어, 그러면 뭐 제일 많이 뜹니까? 나띠. 전 뭐 직캠이나 네. 솔로곡 그렇죠. 활동했던 것도 예.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또 무대 멋있게 한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의 조회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8배 그 기록이 밀려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키 씨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팬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 네. 예, 그분들은 다 8배가 늘었다는 건 그분 다 구매를 하신 거니까 진짜 예, 믿고 듣는 거죠. 예, 키스 오브 라이프 여러분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금주의 인기가 탑10 2013년 노래 4위 공개해볼게요. 남자가 사랑할 때 청량 카리스마사 청량 카리스마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낸 인피니트의 Man in Love가 2013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인피니트 Man in Love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최고의 걸그룹 멤버들이 모여서 최상의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최강 신인 엘즈업이 2023년 데뷔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엘즈업입니다. 네, 엘즈업이 이제 서바이벌 킹덤 퍼즐을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 올라온 예, 7명의 소녀들이 함께하고 있는 팀인데요. 나티 씨도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면 뭐 생각나는 게 많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제 힘들었던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제일 행복했던 기억은 뭐가 있습니까? 지나 보니까 어때요? 제일 행복했던 기억은 아무래도 무대에 섰을 때 같아요. 네. 이제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쵸. 그때 무대에 섰던 그런 에너지를 생각만 하면서 네. 버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뭡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압박감도 많이 네. 받았었고 이제 순위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해주시니까 맞아요. 그런 순위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고 하고 제가 16 프로그램 할 때는 그래도 너무 어렸을 때라서 오히려 뭔가 즐기면서 했다면 두 번째 프로그램 때는 더 뭔가 나띠라고 그 이름이 있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는 뭔가 압박감이 더 많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크면 그 부담감이 더 많이 올 수 있네요. 데뷔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서바이벌이 더 힘들어요? 데뷔가 더 힘들었어요? 어때요? 서바이벌이 아무래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요. 데뷔는 왜 같은 좀 동료들이 좀 같이 취업할 수 있어서 그럴까요? 네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멤버 제가 솔로 데뷔 때보다 이번에 그룹으로 데뷔했을 때 멤버들이 있으니까 더 든든한 거예요. 더 편하고 나티 언니가 한 번씩 말을 했었어요. 맞아요. 우리 멤버들 덕분에 내가 버틴다 뭐 이런 말을 몇 번 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진짜 솔로가 그만큼 힘든 작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서바이벌이다. 맞아요. 서바이벌. 아 서바이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엘즈업이 탄생했으니까 여러분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대단한 팀이에요 이분들도.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2013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이분들 마음에 한 번씩 다 품어 보셨죠? 첫사랑 기억 조작하는 FX 예. 첫사랑니가 2013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예. FX 첫사랑니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나티 씨가 이 곡을 가사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네. 벨 씨도 그렇고 이거 이 곡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워낙 또 레전드. 아 레전드라서 한국 와서 아는 거 안 거죠? 맞아요. 저 무대도 되게 열심히 봤습니다. 진짜 이게 명곡입니다. 그래서 FX는 수록곡이 또 이 다 사랑받는 예, 핑크테이프라는 앨범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레전드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키스 오브 라이프도 수록곡 맛집이잖아요. 앞서서 또 솔로곡도 한 곡씩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넣고 여러분 굉장히 또 수록곡에 신경을 많이 쓰는 팀인데 이번에 수록곡에 세이지즈 우리 벨씨 작사 작곡인데요. 참여한 어떻게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느낌으로 작업하셨는지. 저희 세이즈는 멤버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저희 키시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노래인데 사실 예전에 써놨던 자작곡인데 조금 첫사랑의 풋풋한 감정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뭔가 선선한 여름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어쿠스틱한 발라드 곡을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었던 곡인데 그 곡이 이번에 이제 키시들을 위한 팬송으로 실리게 됐어요. 아무래도 키시라는 이름이 굉장히 최근에 생겼는데 그만큼 키시들이 이번에 첫사랑이고 이제 새로 생긴 가족이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예. 처음에 곡 딱 듣고 느낌 어땠어요? 나 뜻이. 전 진짜 너무 좋아요.
해서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예, 녹음할 때는 금방 녹음했어요. 네, 근데 멤버들이 오히려 또 막 욕심도 더 생기고 맞아. 감정 표현 같은 것들에 있어서 욕심을 내다 보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이 너무 잘 어울려요 키스 오브 라이프랑. 오히려 또 네, 그러니까 힙한 음악 물론 보여지는 음악도 너무 잘하지만 맞아요. 이런 음악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저희도 소녀 같은 이런 모습이 그렇죠. 이게 항상 또 뮤직비디오는 너무 강렬한 모습만 많이 보니까 여러분 이런 곡도 수록곡에 들어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FX의 루나 씨가 뭐 뮤지컬에서도 그렇고 복면가왕에서도 1대 2대 가왕으로 등극할 만큼 보컬 실력이 누나 씨 정말 최고예요. 네. 그래서 두 분도 복면가왕에서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뭐 어떤 노래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생각하는 뭐 노래방 애창곡이 있는지 애창곡? 뭐 기억나는 거. 저는 약간 백지영 선배님의 잊지 말아요를 되게. 그러면 저희가 음악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잊지 말아요 가사가 생각이 나요 지금? 네 살짝. 우리 나띠 씨는 어떤 곡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곡 하고 싶어요? 아니면 요즘 뭐 네. 즐겨 듣는 노래도 괜찮아요. 아 저는 하면 이제 제가 R&B를 되게 좋아해서. 뭐 크러쉬 선배님이나 예. 뭐 샘킨 선배님이나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벨 씨 한 소절 끝난 다음에 또 다른 한 소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잊지 말아요 기억났어요? 네. 네네네. 시간을 주셨어요. 네네네. 5, 6, 7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우리 서로 잊지 말아요. 우!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요런 느낌 대충 이런 느낌. 네, 왜냐면 갑자기 부탁드려서 사실 이제 가사랑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평소에 또 많이 부르셨나 봐요. 가사를 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띠 씨는 어떤 거 짧게 예. 해볼게요. 예.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 얘기해 right now. 또 울면서 잠들 것 뻔해. 내가 너 잘 알잖아. 목소리가 정말 예술입니다. 네, 예술이에요. 목소리. 아 여러분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뭐 앨범 안 들어보셔도 아 이 그녀들의 실력을 대충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불러주세요. 복면가왕의 제작진 여러분 키스 오브 라이프 앞으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올해 가장 열일하는 신인입니다. 대중픽으로 결성된 제로베이스원이 2023년 데뷔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로베이스원 인 블룸 흐르고 있습니다. 이분들 동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막 손동작이랑 뭐 너무너무 많은 동작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또 이 어려운 걸 가지고 챌린지를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 맞아요. 그분들 같이 하신 분들 머리에 쥐 났을 수도 있어요. 줄리 언니가 머리에 네. 쥐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금방 5분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키스 오브 라이프도 많은 아티스트들과 이 챌린지를 하셨는데 맞아요. 챌린지 이번에 하면서 예 뭐 힘들었던 점 있어요? 뭐 상대 것도 같이 하셨죠? 네. 예. 뭐가 제일 좀 어려웠습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너무 신인이고 챌린지가 처음인데 네. 타 아티스트 분들의 이 안무에 있어서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혼자 엄청 네. 구석에서 연습을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촬영할 때는 금방 촬영했어요? 아, 네. 그래도 미련 없이. 네네. 나티 씨는 사실 뭐 춤 너무 잘 추는데 그런 순서는 빨리빨리 외우는 편이에요? 네, 저는 엄청 빨리 외우고 빨리 까먹는 편이라서. 맞아. 아, 이런 분이 챌린지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 최고. 그렇죠, 최고. 그런 바로 가.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분이 부담 없이 또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예. 나티 씨가 조이 씨하고 친분이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조이 씨가 SNS에다가 앨범하고 사진 올린 거 봤어요? 네. 예. 아, 제가. 사실 원래 JYP에 예. 들어오기 전에 예. 아주 아기 때 예. SM에서 잠깐 있었어요. 네, 얼마나 계셨어요? 한 달, 이 두 달 정도 있었는데 예. 그때 딱 레드벨벳 언니들이 예. 있을 때라서 예. 언니랑 또 그때 같은 숙소 살고 그랬었어요. 같은 숙소 살았어요? 한 한 달, 두 달 그렇게 짧게요? 네. 어머. 근데 이번에 음악 활동하면서 먼저 저한테 아 진짜 너무 잘 컸다고 왜 이렇게 예쁘게 컸고 막 예. 너무 잘한다고 언니가 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원래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아, 조이 씨는 기억하죠. 네, 근데 네. 아, 너무 스윗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막 저도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챌린지 찍고 예. 또 막 연락을 하는데 언니가 진짜 너무 스윗하게 막 힘들 때마다 또 연락 해달라고 예. 하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조이 씨의 그런 한마디가 후배한테는 큰 힘이 맞아요. 되잖아요. 진짜 아기 때 봤는데 맞아요. 아우 SM에 그래도 한 달 두 달 계셨구나. 아, 예. 조이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조이 씨한테 예. 영상 편지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예. 우와 조이 언니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저도 항상 응원하고 웃을 때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 조이 씨는 정말 웃을 때가 정말 예, 100만 불짜리 미소를 네. 가진 예, 우리 조이 씨. 조이 씨도 솔로도 했고 팀도 맞아요. 했고 연기도 하고 거기 조이 씨가 올라온답니다. 예, 진짜 앞으로도 우리 레드벨벳과 조이 씨 응원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파이팅! 네. 자 계속해서 2013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노래 한 곡의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듣는 재미가 있었죠. 소녀시대의 I got a boy가 2013년 노래의 2위에 차지했습니다. 알가라 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2위 만나볼게요. 만진남 비주얼을 가진 라이징 스타 라이즈가 2023년 데뷔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라이즈의 막내 예, 앤톤 씨가 예, 지금 갤럭기타 흐르고 있고요. 윤상 씨 아들이고 우리 또 여기 함께하고 있는 배신은 심신 씨 따님이고 또 우리 스테이 씨의 시은 씨는 박남정 씨 예, 또 딸이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딸들의 아버님들은 챌린지도 해주시고 다 도와주시는데 그죠? 예, 우리 박남정 선배님도 그렇고 맞아요. 이번에 어떻게 매드윈스는 아버지하고 챌린지 좀 촬영을 하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해야 되는데 예. 일정을 못 잡고 있어서 저희가 아니, 또 너무 바쁘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 안무 영상을 일단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아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냥 필링이에요. 사실 저번에 카운트다운이라고 예. 제 솔로곡이 앨범 네. 데뷔를 실렸는데 예. 그거를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영상을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 안 보고 오시고 아하, 그럼 이거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냥 하셨어요. 왜 그걸 보냐 자기는 가죽 자켓과 선글라스와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이걸 하고 아 아버님 아, 박남정 씨는 그 안무 숙지를 막 1주 2주 동안 맞아. 연습해가지고 오, 진짜로요? 지, 네 장난 아니죠. 그리고 디테일은 나중에 또 따님 신 씨가 따로 봐주고 그, 아니 그래서 아버님하고 한번 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이번에는 예. 이거를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번 챌린지는 아버지 좀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네네. 좋아하세요. 네. 또 락 사운드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어, 너무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요거에서 조금 다시 또 좀 바꿔서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요 손동작을 요 좀 요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네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 요거 좀 연습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건 항상 예, 이렇게 챌린지가 이제 영상이 남으니까 아버지와의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추억이 되죠. 예.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2013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교복 입은 소년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소녀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엑소의 메가 히트곡 으르렁이 2013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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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엑소 으르렁 예 전 아시아가 예 흥분했던 곡입니다. 아니 뭐 나, 이거 원래 예전부터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엑소 어떻게 실물 딱 보니까 막 눈물 났어요. 근데 제가 첫 데뷔 때 제가 네. 이렇게 빨리 이제 데뷔하자마자 엑소 선배님들을 네. 마주치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죠. 첫 운으로 크림소다 네. 활동과 겹쳐서 제가 마지막 전 출연자 때 딱 네. 딱 제가 옆에 쓰게 된 거예요. 어,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때 마음이 이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네. 언니들이 손을 맞아. 잡으면 꽉 잡으면서 어, 울면 안 된다. 울지 마라.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데 맞아. 어, 그래 사실 예, 한 명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같은 무대에 서 있다는 맞아. 거가 예, 엄청난 예, 그렇죠. 흥분일 것 같아요. 나티 씨는 누구 옆에 서면 그렇게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예. 일단 트웬티원 선배님들이랑 그 선배님들도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예. 꼭 한번 뵙고 싶고 아, 활동은 산드라박 선배님을 예. 한번 네. 선배님.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뵀는데 예. 그때 또 뭔가 그 시절에 제가 막 팬이었던 시절을 네. 막 생각나면서 네. 너무 기뻤습니다. 어, 그래서 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트웬티원이 다시 한번 네. 음악 활동 해주기를 제발, 제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제발. 네, 그런 날이 꼭 오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셋이 콘서트 갈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좋겠네요. 네. 진짜 짱.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인원그룹 NCT에서 팬들이 간절히 소망하던 조합의 유닛이 탄생했습니다. 도영, 재현, 정우로 이루어진 NCT 도재정이 2023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퍼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퍼퓸 흐르고 있고요.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데뷔 쇼케이스 때 저하고 처음 이제 시작을 같이 했고 네. 어제 7월에 만나서 지금 12월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두 번째 만남은. 아 진짜 제가 사실 소연님을 저 완전 어렸을 때 어? MC 해주셔서 뵀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그때가 언제 MC 했었죠 제가?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네. 스타패밀리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해주셨는데 그때 너무 따뜻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아. 있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커서 보게 되니까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저도 조이 씨 같은 마음이에요. 잘 컸어요. 잘 컸어. 너무 잘 컸습니다. 네. 네, 키스 오브 라이프 팬이에요. 아. 네.
우리 나티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진짜 놀다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도 순삭하는 것 같아서 예.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한국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유, 진짜 이게 읽는 거 리딩까지 다 완벽하게 하니까 정말 태국 친구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멋진 퍼포먼스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예요. 키시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자, 둘, 셋. 키시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